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또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봅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보와 고품격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딕션맨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는 맨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라오스를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여정이었나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네. 교육자 수련회를 라오스로 다녀왔습니다. 아, 그런데요, 라오스 네. 가보니까 물가가 너무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푸짐하게 보내시고 오셨군요. 나경철 아나운서는 가족 기억에 남는 여행이나 선교여행이 있나요? 저도 이제 뭐 단기 선교나 이런 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리랑카를 제가 한 달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거기를 의료진들과 함께 의료 선교를 함께 갔었는데 뭐 거기 현지인들 이렇게 치료하고 제가 치료하지 못하지만 하는 모습이 여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자, 뭐 늘 그렇듯이 제가 의미 없는 질문을 목사님께 하진 않습니다. 뜻깊은 여행의 추억과 오늘의 주제 또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굉장히 좀 뭔가 설레고 기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맞네요. 네.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예.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러 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이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떠난 전도 여행을 오늘 저희도 함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목사님께서 누군지 짐작을 해보신다면요. 누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뒤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도 했고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귀한 사건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오늘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1차 전도 여행을 저희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선교지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함께한 일행은 누구였고 또 파송은 어디서 된 건지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최초의 선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됐고요. 예. 잠시 후 차트에서 그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000년 전의 여행인데 그때는 길이나 교통수단이 발달하기도 전이라 짧은 여행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렇죠. 거기에다 위험 요소들이 참 많대 아닙니까? 예, 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원 후 46년에서 48년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무려 2200km가 넘는다고 해요. 예. 정말로 쉽지 않은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중간에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이제 함께 여장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여주시죠.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첫 번째 여정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현재 튀르키예 영토 중 동남쪽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바로 옛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셀류쿠스 1세가 기원전 300년경에 세운 도시로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문물과 국가가 왕래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 박해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현지에 복음이 전파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돕기 위해 바나바를 파견했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네, 이 전도 여행 이전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역을 돕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곳이기도 해요.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됐다. 자, 여러 의미가 담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전도여행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예. 바울의 전도여행 시작점이자 종착지였던 셈이죠. 예. 지도를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를 거쳐서 다음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강력한 계획과 이끄심이 시작된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두 번째 여정은 구브로로 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를 통해 배를 타고 수리아 서쪽 100km 거리에 있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인데요. 현재 키프로스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일행으로 합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일행이 한 명 더 생겼으니까 힘든 여행이 조금 더 든든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여행은 좀 어땠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섬 중앙을 관통하는 길로 약 180km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리고 남서쪽 끝에 위치한 또 다른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이 항구 도시 이름이 영어로 하면 파포스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재미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파포스요. 파포스인데 재미난 이름. 이렇게 퀴즈 자꾸 저한테 이제 내주시는데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룰을 좀 정했거든요. 퀴즈는 차트당 한 개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원시원하게 좀 알려주시죠. 아, 크게 말하기 참 대략 난감한 이름인데요. 예. 뭐죠? 바보입니다. 바보. 저한테 지금 바보라고 하신 거죠? 우리말 성경에 파포스가 바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나경씨 아나운서를 놀린 게 아니라 이름입니다. 아, 네. 오해는 금물입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파포스 항구가 우리말 성경에는 바보로 기록되어 있다. 좀 재밌는 말인데요. 이 파포스에서 특별한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파포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유대인 마술사 바에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 바에수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대적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에수를 주목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읽어주실까요? 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바에수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여정,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버가입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일행이 버가에 도착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은 구브로 섬에서 합류했던 바나바의 조카인데 버가에 도착한 뒤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나 봐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마가 요한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데요. 예. 이때 바울이 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함께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을 데려가냐 마느냐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질 만큼 뭐 대단해 보이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 또 다른 생각, 이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실패나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인간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예.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세운 셀루쿠스 1세가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로 현재는 튀르키예 중부의 알파치 근처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네.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율법서를 읽고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성경에는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이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기도 하지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반박하고 비방을 시작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기를 원했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반발은 거세져서 귀빈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경채 아나운서가 읽어주실까요? 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하던 이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뭐랄까요? 조금 화난 듯한, 격앙된 듯한 이런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박해하고 이러면 내가 여기를 또 왜 와? 나 절대 다시 안 와 봐 이랬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그 기쁨으로 잡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장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마음을 압니다. 정말요? 제가 많은 선교여행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함께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가장 큰 추억이 남는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기쁨과 큰 추억이 있는 장소가 됩니다. 저도 지금 요 말씀을 하시니까 선교 중에 약간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분쟁이 발생했던 그런 선교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갑자기 나서 되게 기쁨의 기억으로 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도 저도 함께 드네요. 네,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다음은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은 해발 1000m에 달하는 고원 도시로 현재 지명은 퀴르키의 도시, 코니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의 행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도 받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반은 이를 믿고 또 반은 믿지 않았다. 처음에는 반이나 안 믿었나 이렇게 싶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소식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놀랍고 믿지 못할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반이나 믿고 따랐구나,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전략이 뭐였냐면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거의 모여있는 네. 장소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약을 통해 그들이 아는 것에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는 자기의 선입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선교 전략이 있었군요. 자, 하지만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 중에는 굉장히 과격한 무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라고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거든요.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적절하게 그 행동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참 그 대처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다음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이 튀르키예의 코니아라는 도시라고 했으니 코니아에서 남서쪽으로 살짝만 가면 루스드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인지 성경의 기록을 읽어주실까요? 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 다리가 나은 사람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도 정말 좀 놀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기적들을 우리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선교지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적으로 듣기가 참 어렵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놀라운 사건들이 선교지에 일어납니다. 네. 이제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나 능력에 반대하거나 쫓아내거나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안진맹이를 고친 것을 본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이름 대신 다른 단어로 부르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이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 헛된 일을 멈추라고 굳고 만류하게 되는 거죠. 대체 뭐라고 불렀기에 옷까지 찢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예. 힌트 없나요? 힌트 없나요? 저 무조건 힌트가 있어야 돼요. 네. 힌트는 두 가지인데요. 네. 루스드라의 언어가 따로 있긴 했지만 헬라어가 쓰이던 지역이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루스드라 입구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힌트인가요? 제가 헬라어를 모르는데. 자, 제우스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으뜸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해서
제우스? 역시 똑똑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요? 다리 고치는 기적을 본 사람이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막 소를 끌고 와서 재물까지 바치로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불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신처럼 또 받들고 재물까지 바치려고 한다니까 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서까지 이렇게 말리려 했는지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말리고 나서는 조금 잠잠해졌나요?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혜로 끌어내치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던 이 소동이 잠잠해지자 이제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 아, 뭐 루스드라가 너무 이렇게 고저가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의 땅처럼 느껴지는데요. 바울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진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 곳. 자, 부활 소식 전하러 가는 길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해봤습니다. 저도 함께 걷고 때로는 함께 돌에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목사님은 바울의 전도 여행지 많이 좀 가보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하니까요. 네. 눈에 확 들어온 느낌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몸으로 체감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아직 바울의 전도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차톡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요한 때에 바울의 전도 여행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차톡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